여보세요? 남편 월급 탔어요? 안 그래도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딱 맞춰 전화하셨네? 그럼 내 돈은 언제 갚을 건데? 그래서? 내가 요새 좀 바빠가지고 내가 짬날 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. 아, 그럼 지금 만납시다. 예?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떼먹힌 사람 많이 봤거든요? 그 생각난 김에 만납시다. 그 저번에 만났던 옥상 알죠? 거기로 3시까지 나와요, 꼭. 이번엔 아줌마야? 바람이야, 연애야? 아니거든. 설마 연애하는 거야? 연애는 무슨? 아주 하는 짓 보면 딱 이 건물 주인이야. 나 이 건물 주인 맞는데? 뭐예요?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월세 준 집이 한두 집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이죠. 있는 집 자식이 왜 이렇게 푼돈에 연연해요? 쫌스럽게. 그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그 철학이 이거예요. 특급 모아 태산. 야, 알았고요. 나도 뭐 돈 떼먹을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어요. 다만 이 시점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꼭 일시불로 갚아야 되나? 아니 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? 아니 막말로 80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일시불은 살짝 부담이 돼서. 그래서요? 무이자로다가 한 10개월 할부 안 될까? 그럼 이자는? 아 저 태봉 씨 물론 우리가 뭐 퍽 이렇게 아름답게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 쌓인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올래요? 그러니까 더욱더 대충 무이자로 뭉갤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이자를 줘야지. 사람이 좀 집요한 구석이 있네. 어, 우리 아버지 두 번째 철학이 그거예요. 받을 돈이 있으면 지구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라! 아니 몰라요. 난 오늘은 8만 원밖에 없어. 이자인지 무식인지 나중에 해줄게. 아니 그 머리가 자꾸 흘러내려오는데 그 삐는 어쨌어요? 안녕하세요 사모님. 뭘 그렇게 놀래? 그러게 사람이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. 찔리는 게 많으니까 괜히 놀래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사모님. 왜 그렇게 놀라요? 귀신 봤어요? 그러게 사람이 죄짓고 살진 말아야지. 찔리는 게 많으니까 괜히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닌가? 웬일이에요? 아 저 누구 좀 만나려고. 차 가져왔어요? 아 저 차가 공장 들어가서. 내 차 타고 가요. 가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요. 괜히 할 말도 있고. 어린 게 아주 시건방져.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. 천재 씨랑 다니면서 사모님께 더 나를 세우는 것 같아요. 외간 남자랑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 회장님 사모님 귀에 들어가 봐. 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. 저 그런데 사모님 혹시 CCTV 사본 갖고 계신 거 저한테도 주시면 안 될까요? 집에 있는 게 파손이 돼서요. 나한테 줬으면 됐지. 자기가 그걸 가져가서 뭐 하게? 전 그냥... 자기가 그걸 나한테 넘겨준 순간 자기가 할 일은 끝났어. 사적인 감정으로 일 그르치려 그러지 마. 알겠어? 누구 만나러 왔었어요? 네? 아, 네. 제가 아는 백수가 한 명 있는데요. 제가 뭐 좀 줄 게 있어가지고요. 어떻게 아는 백수인데요? 네, 좀 설명하자면 긴데 제가 퀸즈팰리스에 왔다가 접촉사고가 좀 났거든요.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친해지긴 했죠. 제가 원래 이 소외계층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. 백수라든지 노처녀라든지 뭐 그런. 아 참, 사모님. 아 뭘 그렇게 비싼 걸 선물하셨어요. 구두 봤어요. 달수 선배가 얘기해요? 내가 사줬다고? 네. 오해하셨겠다. 아이, 사모님인 거 아는데 제가 왜 그런 오해를 하겠어요.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? 이상한 소문나서 신경 쓰인다 그랬잖아요. 우리 그 애한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. 아무것도 아니래요? 하긴 의심할 사람을 해야지. 진짜 걱정스러울 만큼 술질한 사람인데. 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? 무슨... 달수 선배랑 결혼 안 하고 더 잘난 사람이랑 했었으면 하는 생각한다고. 아니 그거야 뭐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여자 있나요? 좀 욕심이 많은 편인가 봐요?
욕심요? 조건도 사랑도 다 가질 수 없는 거 아닌가? 예? 농담이에요. 예.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야? 고위층은 다 저래? 농담이 너무 어려워. 어디서 웃어야 될지 포인트를 못 잡겠어. 왜 잠궈놨어? 뭐 찔리는 거 있나? 우리 결혼기념 어머니 생일 우리 엄마 생일 진짜 뭐야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네, 부장님. 아니 내가 사실은 당신 핸드폰 좀 몰래 훔쳐보려고 그랬거든? 근데 당신이 비밀번호로 잠가놨잖아. 비밀번호 대라고. 몇 번이냐고. 아, 왜 남의 핸드폰을 보려고 그래, 오밤중에. 아니, 나는 그냥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. 내가 당신 핸드폰 말도 없이 막 뒤지고 그러면 좋겠어? 뒤져. 마구 뒤져. 난 아무 상관없거든. 아, 알았어. 뭐야, 빵빵빵빵이었어? 어. 아, 뭐야, 여태 잠도 못 자고. 역시 단순한데 진리가 있는 법인데 말이지. 잠이나 자. 가만히 있어봐. 됐지? 아이, 난 그냥 가끔 이런 것도 해줘야 남자들이 아, 나도 관심 받고 있구나 이런 데서 그런 거야. 여보. 아, 아 불이나 좀 꺼. 어, 왜 그래? 아, 저. 아침부터 어디가? 상관없잖아. 선배. 어. 진짜 거기 혼자 가려고? 그럼 같이 가주기라도 하게. 그러니까 내가 네 동아리 선배로서 뭐랄까 후배가 그런 자리에 혼자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. 야. 타. 뭐라 그러고 나왔어? 아침에 회사에 들렀다가 네 얘기가 잠깐 생각나서. 선배도 거짓말 많이 늘었네. 오늘 진짜 큰 거짓말 한번 해볼래? 무슨 거짓말? 엄마! 나 소연이에요! 나 있죠?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부모님, 시부모님 모두 모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요. 그리고 특히 우리 남편 나밖에 몰라요. 오늘도 혼자 온댔는데 죽어라고 쫓아온 거 있죠. 엄마한테 꼭 인사하고 싶다고. 여보 뭐해? 엄마 이해하세요. 이가 수줍음이 좀 많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자, 장모님. 아실랑가 모르겠지만요. 제가 엄청 큰 회사 사장이거든요. 제 입으로 이런 말 좀 그렇지만요.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잘났거든요.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재력에도 소연이밖에 몰라요. 아, 좋다. 이제 난 우리 엄마 하면 여기가 먼저 생각날 것 같아. 하나도 안 슬프고 따뜻하고 좋은 느낌으로. 있잖아, 선배 와이프는 남자친구 없어? 요즘 유부녀들한텐 남자친구는 필수라던데?
아,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. 우리 집사람만 해도 살림하랴, 애 키우랴, 알바뛰랴. 아, 얼마나 바쁜데. 그렇구나. 사모님, 안녕하셨어요. 오랜만이야. 무슨 할 말 있어서 온 거야? 실은 요 며칠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쳤어요, 사모님. 이런 말씀 너무 민망스럽지만 사모님께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. 이게 제 손에 들어왔지 뭐예요. 남자가 있었어? 그래서 이혼 어쩌고 한 거야? 네 어머니한테 전화했다. 얘기했더니 아주 까무러치더구나. 너 지금 니네 아버지 회사 사정이 어떤지 알구나 이러니? 우리 도움 없으면 니네 끝이야. 아니에요 어머니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 선배는 제 대학 선배고요.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. 아주 눈물겹구나. 너 언제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태준이 편든 적 있었어? 그만하세요 어머니. 저 사람이 내 편들 일이 뭐가 있어요. 편들 짓을 했어야 될지. 얘,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? 나 같은 남편이면 다른 남자가 눈에 100번은 들어오고도 남죠 뭐. 이런 일로 호시탐탐 네 자리 노리고 있는 김이사한테 흠이나 잡히고 너 도대체 부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저의 문제예요. 저희가 해결할게요. 남자가 말대사원이라며! 아우 정말 수준하고는. 당장 해고시켜! 안 보이는 대로 보내버리든가! 알았어?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섣부른 짓을 했어? 저들이 사장 부부 예의주시하고 있구나. 그걸 들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손해야. 그걸 왜 들켜? 왜? 미안해요.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사장 부인이 온다수 계속 만날 것 같아? 우리 그것도 떼는 셈이 됐잖아. 다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. 또 야근이라고? 요새 왜 맨날 이렇게 야근이야? 내일 모레가 첫 테스트 날이라 정신이 없어. 수고해 그럼. 나 먼저 잔다. 내가 이럴 줄 알고 간만에 콩 좀 박아봤지. 내가 그렇게 싫었나요? 울면서 애원을 해봐도 난 안 되는 거죠. 미안해. 어디가? 이제 만족해? 내가 불행해지길 원했었잖아. 서윤아. 있었네. 뭐야 너. 밤도깨비도 아니고. 나 선배한테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. 뭔데?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해? 우리 둘이 다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살자고 했던 거? 농담으로 한 말 아니야? 진심이었어. 왜 그래? 너 무슨 일 있어? 그럴 수 있어? 그건 안 될 말이지. 그때도 얘기했잖아. 왜 그래 너? 선배가 그렇지.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니까 이러고 살고 있겠지. 뭐? 내가 잠깐 미쳤었어. 너무 외로워서 돌았었나 봐. 선배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었던 걸 보면. 은서연. 이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. 나 당신 회사 사장 와이프야. 내 인생에서 사라져. 뭐? 태몽 씨, 여기 웬일이에요?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? 아줌마, 어디 가요? 나 우리 남편 야근한 데서 먹을 거랑 내일 아침 갈아 신는 양말이랑. 가지 마요. 에? 가지 말라고요. 아니, 왜요?